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이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한 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이 메모장, 가장 기본적인 에디터죠. 자, 메모장만으로도 충분히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메모장을 키고요. 자, 여기 제가 내용을 입력해 놨는데요. 자, 내용을 다 지우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저는 파일을 여기 헬로 월드로 시작하는 요것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저장을 할 건데 자신이 작업할 디렉토리 실습을 진행할 디렉토리를 하나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보시면 드랍박스라는 디렉토리가 위에 있죠. 저건 제가 드랍박스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버전 관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전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드랍박스나 또는 다음 클라우드 또는 네이버 엔드라이브와 같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 소스코드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과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바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hello world.java라는 이름을 입력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우리가 만든 거죠. hello world.java라는 이 소스 코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키와 키보드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뜨고요. 거기 열기에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건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컴퓨터 제어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를 다 이렇게 제어했었죠. 자, 지금 껌뻑거리고 있는 요 화면은 현재 여러분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요. 자, 그 중에서 앞에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의 유저 밑에 egoin000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는 바로 이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치한 이 파일은 제가 설치한이 아니라 제가 만든 그 자바 소스 코드는 자, 요런 경로에 있죠. 자, 그럼 그 경로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 윈도우 제가 쓰고 있는 버전에서는 요렇게 선택을 하면 자, 요렇게 그 경로를 지정을 하면 자, 이 경로를 이용하셔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현재 제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F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C 드라이브에서 F 드라이브로 경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F 드라이브에 있는 제 소스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cd입니다.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동하고 싶은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코드를 요 경로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copy and paste를 하시게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빠른 편집 모드와 삽입 모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경로를 이렇게 복사해서 알아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살짝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이 변경이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java underbar tutorials라고 하는 디렉토리, 즉 저 같은 경우는 이 디렉토리에다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dir 나누기 w를 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있죠. 자, 저 파일을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컴파일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java-c라는 명령이고요. 자, 뒤에다가 helloworld.java 이 확장자명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안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dir 나누기 w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파일이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예, 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파일이요. 자, 그럼 이 클래스 파일을 이제 버추얼 머신에게 제출해서 버추얼 머신이 클래스 파일에 적혀 있는 대로 실행되도록 해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java라는 명령이고요. 요거는 java 런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버추얼 머신은 아니고 저걸 이용해서 버추얼 머신에게 저 파일을 전달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여기서 .class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바꿔서 world hello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오죠? 예, 우린 코드를 바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java 파일은 소스 코드이고 소스 코드는 실제로 버추얼 머신이 java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트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코드는 바로 클래스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은 수정하긴 했지만 요것을 예로 컴파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java-c helloworld.java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면 world hello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자,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아직 우리에게는 미지의 코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것까지만 이게 뭔지 알게 된 겁니다. 예. 뭐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쓰거나 또 어떤 장치를 사용하거나 할 때 그 기능을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이해되는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면서 그 시스템을 더 깊게 이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 컴파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토픽에서는 이 Eclipse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파일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